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 범민에 비하면 뭐 그리 큰 일이겠느냐라고 위안 삼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 그리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임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뭐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선거로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합니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전제는 상대의 의견도 오를 수 있다. 내 의견은 맞고 상대의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즉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동창회에서도 신림동파, 봉천동파 나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창회장이 되면 봉천동이든 신림동이든 신도림동이든 가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가 된 후에 그 모두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자신에 가까운 사람, 세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서 즉 권력의 위임 행위로 인해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또는 논리적인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공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기어서 칼을 찌르겠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다르겠지요.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보셨겠지만 저도 가진 권한이 조금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제가 인간적 비난을 하거나 하다못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타협하고 또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별로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고 계신 걸 압니다. 일부 지나친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즈음에서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